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운영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황리에 있는 영진항 바닷가 해변의 인근 지역 토지 13,940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요. 13,940평 상당히 넓은 토지입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 영진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랗게 보이는 저 부분이 동해바다입니다. 이 토지로부터 강릉 KTX역까지는 수영차로 약한 20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요, 여기에도 보전관리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목이 임야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임야에 혼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반짝거리는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이 일부 있고요. 두개 필지입니다. 이것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 약간이 보전관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가도 지금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반짝거리는 그 지적도 표시가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공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지적도 상에 표시된 토지 이익의 필지 13,940평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숲으로 가득 돼 있어요. 원래 숲이었는데 일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된 것이고요. 이 토지로부터 강릉 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수영차로 약한 20분 정도가 걸리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으로 혼재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겠고요.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 되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뭐 파란 것이 동해바닷가 영진항입니다. 영진항이 여기 토지로부터 2km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치근거리에 있습니다. 바닷가와 가까이에 있는 아주 3m 세멘트 포장도로 되어 있는 아주 양호한 교통망의 그런 토지입니다. 또이 토지는요, 약간 이쪽으로 들어와서 청정지역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조용한 청정지역이고요. 자, 보십시오. 동해안 영진항이 파랗게 보이죠? 불과 2km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지근 거리에 있습니다. 토지는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잘 되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개발 가능한 대상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4층 이하가 가능하고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휴게소, 종교시설, 운동, 판매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의료시설, 문화 및 지피시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일부 계획관리지역이 약한 5,576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나머지가 이제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계획관리지역 5,500평이면 엄청 넓은 토지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그 영진항 바닷가하고도요, 2km밖에 걸리지 않는 지금 거리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요, 건폐율 20%, 용적률 80%이고요. 역시 4층 이하의 단독, 다중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제1종, 2종 가능하고요. 종교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창고시설도 할수 있고, 동식물 관련도 가능합니다. 사실 뭐 계획관리지역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보전관리지역도 개발행위지역이 거의 다 가능합니다. 현재 토지 내에는요, 적성이 약한 천여주 정도가 자생되어 있고요. 상공에서 바라본 도로 현황과 토지 주변 현황입니다. 이 안에는 그 하얀 비닐하우스에서 소유주께서 약초도 좀 재배하셨고요. 콘테이너도 있습니다. 도로는 이제 3m 포장도로로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전기시설이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되어 있고요. 100m 관정이 지금 하나가 이 토지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상공에서 다시 한번 경계선을 확인하게 보시겠습니다. 3m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필지 13,940평입니다. 이 13,940평에는요, 계획관리지역이 40%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이 한6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도로 현황과 토지 운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3m 세멘트 포장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토지 총 13,940평 내에 지역별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요. 계획관리 지역이 5,576평 정도가 되고요. 보전관리 지역이 8,364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요, 두개 필지가 이렇게 2개 보전관리 계획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토지 총 13,940평 내에 지목별 현황은요, 전이 2,779평이고, 임야가 11,161평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개발행위를 해서, 1,500평도 되고 6,000평도 하긴 하는데요. 우리 소유주께서는 지난번에 한 6,000평전을 한꺼번에 이렇게 개발을 해서 행위허가를 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영향 평가하는 데도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인허가하는 데도 한 2,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죠. 그 토목비용도 좀 들어가고 이 정도 해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토목공사를 해서 바닷가 2km 내에 이 정도라면요 상당히 부동산 가치가 높다고 봐야 됩니다. 동해바다 쪽에는 지금 강릉 지역은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이고요.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모두 가능하고요. 4층이나 이하가 가능하죠. 우리가 그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거의 뭐 개발행위 허가를 내면은 인허가 거의 다 납니다. 이쪽에는 아주 청정 지역이고 아주 제가 보기에는 건강 100세 요양원도 가능하고 휴양소 지역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좋고요. 숙박업소 일정 분리 여러 가지 다 좋으면요. 바닷가에서 2km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휴양소 시설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중에서 보전관리 지역하고 계획관리 지역하고 혼재에 따르죠.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저쪽에 보이는 깜빡이는 그 화살표가 바로 동해바닷가 영진항 포구가 되겠습니다. 2km 정도면 뭐 승용차로 뭐 얼마 걸리겠습니까?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가죠. 3분에서 5분 정도면 뭐 2km. 액셀에다 밟으면 더 빨리도 갈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리고 조용하고 아늑한 그런 도시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황리에 있는 영진항 포구 바닷가 해변의 인근 지역으로 있는 토지 13,940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잘 개발하고 활용한다면요. 아주 바닷가도 가깝고요. 계획관리 지역이 5,000평이 넘고 또 보전관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부동산 가치가 높은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을 애매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